잘 지냈나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오, 드디어 다이노 TV가 돌아왔습니다. 파라는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잠도 잘 못 잤다고요. 오비도요. 오, 근데 이 친구들 누구예요, 파라? 내가 못 보던 친구들 같은데. 모르겠어요. 오? 어디서 많이 본 친구들일 텐데. 처음 보는데 어디서 봤지? 힌트. 힌트. 우리 코어 친구들의 모습을 잘 떠올려 보세요. 코어 친구들? 티라노? 캐럿트? 아닌데. 트리? 아니면 매머드? 에이 참. 자세히 보라고요. 자세히. 오. 캐럿토. 캐럿토 맞죠? 근데 원래 캐럿토는 파란색인데. 이건 더 강력해진 케라토라고요. 오, 강력해진. 우와, 오 진짜 멋있다. 자, 여기 멋진 은빛 전사로 업그레이드된 하이퍼 디세이버. 오, 하이퍼 디세이버. 번쩍이는 금빛 전사로 업그레이드된 얼티밋 디버스터. 오, 얼티밋 디버스터 등장. 오. 너무 멋있어서 눈이 부셔요. 오. 너무 멋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 오, 뭐가 또 있단 말이에요? 히어. 오? 짠. 오. 바로 최강 무기 얼티밋 블레이드. 오. 하이퍼 소드. 오. 얼티밋 블레이드. 오. 오. 이렇게 유연한 거미라니. 뭔가 엄청난 능력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렇게 장착해서. 이 덤벼라. 오. 그러면은 자 입을 벌려서 슉 촉 장착. 이 나에게 덤벼라. 이야. 이야. 오. 이야. 이에 질 수 없지. 이야. 하하하하. 내가 졌다. 렉스 아직 쓰러질 때가 아니야. 얼티밋 디버스터는 이렇게 약하지 않다고. 그렇지. 이야. 금빛 전사 얼티밋 디버스터 이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맞아요. 얼티밋 디버스터는 쉽게 쓰러지지 않아요. 우리 코어 친구들이 총 출동해서 힘을 합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얼마나 많은 코어 친구들이 힘을 합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좋아요. 그럼 파라와 오비가 한 친구씩 찾아보기로 해요. 좋아요. 찾았어요. 찾았어. 더블 MD. 여기 숨어 있었는데. 매머드. 근데 매머드가 디버스터에 합체를 했네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예요? 파라도 알려주세요. 그건 바로 다이노코어 시즌 3를 보면 다 할 수 있다는 사실. 너무 기다려져요. 대체 언제 볼 수 있는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친구들 곁으로 곧 돌아오니까 우리 함께 두근두근 기다려봐요. 알겠어요. 파라도 두근두근 기다릴게요. 오, 친구들 이거 봐요. 매머드 뿔도 움직여요. 나도 얼른 찾아야겠다. 그럼 이미 오비가 찾아놓은 친구 스테고. 오, 스테고. 안녕, 난 스테고야. 날 잊은 건 아니겠지? 헤이 브로, 어서 다른 친구들을 찾아 물어. 벌써 파라가 한 친구 더 찾아냈어요. 누구예요? 파라가 제일 좋아하는 귀염둥이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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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친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러 왔다. 트리 크레인. 트리 크레인. 자, 그럼 여기 샤벨. 하하하, 비처럼 빠른 샤벨도 왔다. 일렉트릭 드라이브. 와. 자, 그럼 마지막 코어 친구 우리들의 불의 전사 티라노. 티라노. 더 멋있어졌어요. 그러게요. 투구를 뾰. 티라노 목을 돌려서 요렇게. 티라노. 자, 그럼 우리 다른 친구들도 더 있는지 찾아볼까요? 그럴까요? 네. 이번엔 어떤 친구가 나타날까요? 어떤 친구일까요?
짜잔! 업그레이드 된 브라키오사우루스! 하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짜잔! 이렇게. 이건 되게 쉽네요. 쇽, 쇽. 간단하죠? 쇽. 짜잔! 여기 업그레이드 된 안킬로사우루스! 안킬로사우루스! 오. 오. 자. 여기 새로운 친구도 있어요. 이 친구는 처음 보는데. 이 친구 누구죠? 이 친구는 울트라 디버스터가 얼티밋 디버스터로 업그레이드될 때 하늘의 블랙홀에서 나타나는 알로사우루스입니다. 오, 알로사우루스. 오, 입이 이렇게 움직여요. 하하하. 오,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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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오, 하늘의 블랙홀에서 나타나다니. 오, 대단한 친구구나. 알로사우루스의 멋진 첫 등장은 다이노코어 시즌3에서 확인 고고고! 오비도 고고고! 자, 그럼 우리 또 다른 친구를 한번 만나볼까요? 자, 이제 은빛 전사 하이퍼 디세이버의 시간입니다! 오. 근데 하이퍼 디세이버는 울트라 디세이버가 업그레이드 된 거 아니에요? 울트라 디세이버에서 트리랑 매머드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합체를 해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자고요. 자, 그 뭐예요? 다리, 동전, 다리, 짠. 앞다리도 뿅. 아, 짜잔! 아까 만났던 알로사우루스. 이렇게 하이퍼 디세이버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자, 그리고 알로사우루스의 등 부분을 분리해서 이걸 여기에 꽂으면 이렇게 투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오. 자,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럼요. 바로 이 투구를 위에다가 씌우면 새로운 투구 우와. 완성! 우와, 대박! 오. 자, 그러면 이번엔 알로사우루스를 분리한 이 뒤편에 케라토의 꼬리를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또 다른 스타일의 하이퍼 디세이버도 만날 수 있다고요. 자, 그럼 트리와 메모드가 없는데 어떻게 하이퍼 디세이버가 만들어졌는지 그 비밀을 계속 알아볼까요? 좋아요. 네. 자, 볼까요? 찾았어요, 찾았어. 봐봐요. 이렇게 뿅. 여기도 뿅. 뽑고 앞에 이 인형을 뽑아서 뽑아서 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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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뿅 꼽으면 은빛 디메트로돈! 슈! 그럼 이 멋진 날개는. 알았다! 뭐예요? 자. 고마워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잘 봐요. 켠 다음에. 뭐지? 뭘까요? 합체하고 다리를 내려주면. 짠! 완성! 근데. 뭐예요? 머리가 없잖아요, 머리가. 그러네. 머리 어디 있어요? 이건 뭐지? 응? 알았다. 어떻게? 이게 푸테라노돈의 머리 부분인가 봐요. 자, 봐봐요. 이렇게 해서 짜잔! 푸테라노돈 완성! 와, 완성! 거대 인형이 나타났다. 와, 진짜 멋있어요. 이렇게 날개를 잡으면 저항을 줄여서 더 빨리 이거 완전 대박. 멋있죠? 자, 여기 잠깐 쉬고 있어. 쉬고 있어. 네. 자, 그러면 하늘을 나는 푸테라노돈이 있었다면 바로 바다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뿅. 뿅. 여기 보고. 자, 뿅. 분리해서 다리를 접고. 접고. 다리를 접고. 네? 이것도 접고 바로 날개를 슉. 뭐가 될까요? 슉. 기억 안 나요? 날 것 같기도 하고. 슉. 슉. 네. 이걸 안 했구나. 이렇게 돌려서. 바로 그다음 머리 부분. 머리 부분. 머리 쭉. 슉. 머리. 여기에 잘 꽂아주시면. 꽂아주면. 자, 여기를. 마지막 꼬리. 꼬리. 꼬리 부분까지 하면은 짜잔! 바로 수장용의 왕 플래시오 사우루스. 우와. 방금 본 푸테라 노돈만큼 멋있는데요. 그죠? 나는 수장용의 왕 플래시오 사우루스다.
어 그럼 다 끝난 건가요 이제? 오비 우리의 리더를 잊었잖아요. 리더? 아 맞다. 오 은빛으로 업그레이드된 케라토. 오 더 빛나는 리더가 되었구나. 다 끝난 줄 알았죠? 어? 이제 더 남은 친구들은 없는데? 바로 비장의 무기! 비장의 무기? 알로사우루스와 케라토가 합체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고요. 어? 어 알로사우루스는 아까 케라토가 하이퍼 디세어브의 코어일 때 등에 합체되어 있던 친구잖아요. 맞아요.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합체를 하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 어떻게 해요? 네. 접어서 다리도 접어주고 다리도 접어주고 네. 요? 오, 뭘까요? 머리를 돌려주고 돌려서? 꼬리는 분리 분리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케라토에 이렇게 합체를 시켜주면 아~ 돼요. 예, 이거 네, 다시 해볼게요. 네? 제가 해볼게요. 여기에 같이 꽂아주면 오, 오비 도와줘요. 살살 꽂아야 돼요. 살살 네 살살 뿅 뽑아서 네 다리를 접고 여기에 네. 꽂으면 우와 오 강해졌대요. 네, 자 한번 더 제가 해볼게요. 자 다시 오 정보 이렇게 다양한 사운드도 들을 수 있다고요. 어 그러면은 파라 얼티밋 디버스터도 가능해요? 그럼요. 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것도 네. 알로사우루스를 접어서 다리를 이렇게 펴고 하고 그다음 티라노를 돌려서 이렇게 꽂으면 또 노래가 나오겠죠? 소리가 나올까요? 어, 이쪽이구나. 네, 앞을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다시. 오! 오, 뭐예요, 이거? 아, 새로운 주제곡이구나. 우와, 오, 너무 들어볼까요? 멋있다. 오! 오! 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오!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이 모여 만들어진 하이퍼 디세이버와 얼티밋 디버스터만 있다면 어떤 강력한 악당이 나타나도 두렵지 않다고요. 아 그러니까 두 친구들의 활약이 더 기다려지는데요. 아, 어떻게 기다리지? 걱정 말아요. 오비와 파라가 함께 재밌게 놀다 보면 어느새 다이노코 시즌 3가 다가와 있을 거니까요. 물론 파라와 오비도 언제나처럼 기다려주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다이노TV 안녕. 힘들고 아플 때